얘를 만났다니까 뭐 엽서 한 장이라도 나올 테지. 그러니까 그놈 인적 상태라고. 개까지 먹었냐? 헤어졌다잖아. 근데 알아서 뭐 하려고? 빨리 못해? 별 사이도 아니었대. 깊은 관계도 아니었다고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럼 이놈 누구야? 어? 딴 놈이 또 있는 거야? 그게 뭐? 나 이것 좀 바꿔줘. 할머니, 그 동전 교환 시간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때 오셔야죠. 아,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. 응? 좀 바꿔줘. 아, 보시다시피 다들 바쁘셔서요. 할머니, 이리 오세요. 제가 해드릴게요. 그래. 아유, 야, 이거 정확히 얼마인지 눈 크게 뜨고 보세요. 나중에 또 모자라다고 하시면 안 돼요. 알았어. 어서 세봐. 예. 야, 이거 나오셨습니까, 사모님? 고마워.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. 아, 우리 김 대리. 오늘 많이 올랐죠? 그 말 하려고 내가. 그날은 너무 미안했어. 좀만 참을걸. 김 대리가 추천한 상품이 막 올라가대. 아, 사모님의 선택이 탁월하셨던 거지. 뭐 전 단지 안내만 해드렸을 뿐인데. 그래도 어디 그게 그래. 오나, 웬 동전이 이렇게나 많대. 이거 이따가 마셔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봐요. 안녕하십시오. 네. 할머니, 이게요, 저 인삼한 뿌리가 다 들었대요. 이거 잡수시면서 보세요. 제가 하나도 안 빼먹고 세 드릴게요. 네. 자, 여기 있습니다. 네.